이제는 KFX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KFX에 대한 세미나나 포럼 논의는 아마 한 차례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견과 그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서 아주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ABD에서 또 KBI, 카이다, 건국대학교, 키스트로 사이드 스텝만, 사이드 테스트만 하고 있고 결정적인 수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곧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임하는데 오늘 이 세미나 이렇게 논의가 좋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한 분씩 소개를 드립니다. 제 왼쪽부터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이희우 박사, 이희우 장군입니다. 공군장군이십니다. 그 다음 유태희 ADD에서 G엔진에서 오신 거빌룩 씨. 한서대학에서 오신 박상록 장군입니다. 잘하시는 건국대학교 신규현 교수님 장군입니다. 코데프의 양의원입니다. 롤스로이스에서 오신 알렉스 진호. 앞으로 12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약 15분씩 해주시면 되겠고 토론하시는 분은 5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오후에 조합 질의응답과 토론이 있을 예정이지만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플로어에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인사말을 하신 김재창 장군님하고 황진아 국방위원장 또 이용골 방사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야 무언가가 가시적으로 보이겠구나. 이제 무릎을 탁칠 때가 되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1975년도에 최신의 전투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고 2001년 3월에 대통령께서 직접 대한민국은 국산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 됐다고 하면 오늘 현재 우리 영공의 최첨단 대한민국 국산 차세대 전투기가 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앉아있습니다. 항공산업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 동무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캐나다 브라질은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대박을 터뜨린 바 있습니다. 우리도 예측을 했지만 주저하다가 절체절명의 기회를 놓치고 한없이 후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삼성이 망하려 한다는 반도체 신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상당 기간 힘들었던 선박 제조라든가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한국 우주 산업이 우리가 이뤄야 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좌우 등에서 다양한 간통 요인에 기인한 국제 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되어 있습니다. 주변국은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는데 특별히 일본은 동쪽 방위력 건설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고 일본이 현재 F-15와 F-16보다 우수한 F-2를 360대를 보유하고 있고 F-35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동 지역에 370여 대를 보유하고 있고 팩 FS 델스 전투기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북한을 보면 내부 결속이라든가 국제 고위를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발 위협이 점증되고 있는데 3차 핵실험 준비와 핵화를 준비한
최대한 활용하는 벼락급 전투기를 구사하고 있고 북한 또한 이후 29, 23 등을 포함해서 전투기 920여 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보 환경의 개인화, 안보 환경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군 전투기 540여 대를 운영하다가 방위 충분 고려 요소를 생각해서 100여 대를 줄여서 430여 대를 증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이 대수보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2019년이 되면 300대 미만으로 줄어드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미래전 양성은 전투력의 직접적 타격보다는 적체계를 구속하는 핵심 노드를 공격하는 추세로 갈 것이고 의사결정자의 심리적 중심을 무력화시키므로서 요망효과를 달성하게 될 겁니다. 또 다양한 작전 요소들이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분산된 작전 요소들이 단일한 작전 목적 달성을 위해 동시에 운영될 것이고 또한 불필요한 인명사상 최소화를 위한 정밀 유도 운영이 공포화됨으로써 인명중시사상이 크게 고배가 될 겁니다. 또 합동전역교육에 따라서 육해공군의 노력이 통일될 것이고 각군 능력의 극대화를 이루는 쪽으로 갈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밀성과 정밀성을 갖춘 항공구조력 역할이 강화될 겁니다. 또 다목적 전투기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공중세 확보와 적중심에 대한 정밀 타격 그리고 적침치로 세력의 파괴와 무력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국형 전투기 개발로 공군 작전 요구도에 따른 성능 개량이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앞으로 10년 이내, 오늘부터 10년 이내 F4와 F5 230여 대가 도태가 됩니다. 또 그 시점으로부터, 그러니까 2034년부터 F16이 도태를 시작해서 170대가 도태될 겁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 후인 2044년부터 현재 최신에 사용하고 있는 F15가 또한 도태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KFX 사업을 진행하면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적기 추진의 필요성은 현재는 양적 위주의 재래식 구조에서 첨단 구조의 질적 개조를 감로해서 2000년도에는 대략 560여 대를 이 공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비용 고효율 운영 개념을 적용해서 하이비드 로고급 전투기로 고납 확보를 추진하는데 하이급은 외국 구매를 하고 미드급 이하는 국내 연구 개발로 확보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00대 미만으로 전투기가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연합작전세의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전투기가 부족할 경우에 이 조종사들에 대한 훈련이 좀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지연 시에 후속전투기 사업 추진과 연계돼서 사업 추진 간 예산의 집중 현상 발생으로 반복적인 사업 지연과 전력 공백 심화라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다. 또 전투기 사업은 총 사업비 규모 면에서 초대형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업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있어서 계획적인 확보 추진이 필요할 겁니다. 전투기 장기 소요 전망으로 2030년대 중반 이후 KF-16 노태에 대한 대체기로 적어도 150여대의 항공기가 필요할 것이다. 또 무인 전투기 체계의 보편화로 유무인 복합 개념의 전투기 신규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의 요구 능력은 중무장 중거리 정밀 유도 무기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적중심의 핵심 노드와 의사결정자의 심리적 중심에 대한 정밀 타격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중무장 중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운영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F-15와 F-4가 실 운영되고 있어서 이 항공기에 비해서 3,000파운드 이상 중무장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후에는 F-5를 대체하는 KF-X는 3,000파운드급 이상 중무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중장거리 정밀 유도무기 운영 능력을 보유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KF-X 전력화 시기가 23년에서 31년까지거든요. 또 KF-X 보태 시기는 34년부터 된다고 고려할 때 KF-X는 KF-16 구속 전력인 KF-XX와 연계하는 것이 필수다. 향후에 우리가 미디움급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할 때 주변국에서 자신들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간주를 해서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초래될 수 있고 선진 기술 지원 획득에 제한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의미는 현단계에서 요구 성능을 충족하고 향후 영역 확장에 위한 주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확장성을 구비한 KF-X의 성능 개량을 통해서 KF-16 대체 추가 소요를 창출하는데요. 이는 확장성과 스텔스 성능을 같이 보유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또 이러기 위해서 확장성을 위해서 단발 엔진보다는 쌍발 엔진 쪽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형 전투기의 요구 능력 중에서 생존성과 안전성 확보 문제입니다. 전시 생존성은 인명을 중시하는 미래 전략 환경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고 평시 무의의 전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보장은 군의 사기를 위해서 절대적 요소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공군 10만 시간당 엔진 결함에 의한 항공기 손실 비교 시 F-15가 0.33 대비 F-16이 1.24로서 단발 엔진의 손실이 약 4배 정도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무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존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권 내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주변국 전투기 대응 능력을 위한 것인데요. 중국 마찬가지 J-20과 러시아 FFA가 하위급 쌍발 5세대 전투기로 모두 독자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성능 개발을 위한 여유 추격과 비행기 내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형상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것은 쌍발 엔진이 필수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스텔스 능력은 기존 전투기의 성능 개정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스텔스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 또 2030년대 주변국은 쌍발 엔진이라든가 스텔스 기능이 보유하는 것이 예상돼서 발도 전투기와 협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전 체계와 무장 운영 능력이 향상된 전투기가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통일 한국의 연봉수의 핵심 전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방위사업 전을 또 공군, 정부와 국회, 예산당국, 개발업체가 모두 하나가 돼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이 TF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이 조직을 함께 아우르면서 이 사업이 적절히 갈 수 있게 있기 위해서 국방부 실장이 주관하는 TF보다는 범정부기구로 보람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방산비서관을 설치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 비상공군의 앞으로의 전력이 부족해서 영웅방위를 생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국대
에 계시는 신보현 장군께서 본스라이드는 2012년 6월 영국의 잉글랜드 노스 요크셔 카운티 요크시에 있는 1472년 완공된 영국 국교회의 요크민스터 성당 창고에 알고 있는 한국공원의 브레이기를 편대 된 사진입니다. 본스라이드는 워딩턴 에어시에 이어서 개최된 영국 리아트 국제 에어시에서의 브레이기글의 우영입니다. 우측에 다이아몬드 댐에 이어 좌측에 이기 댐 공중에서 우리의 태극 문양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공군의 브레이기글 팀이 멋있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열쇠는 6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국 공군의 브레이기글 쓰는 8기로 구성된 열쇠 팀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공기가 아무리 최고의 명품이라 해도 핵도 운영 유지 비용이 비싸고 정비에 특수 장비와 시설들이 요구된다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개발 한국 경전투의 사업 추진 전략은 분명해집니다. 목표 성능 발휘가 탁월한 명품 전투기로 핵 등 및 운영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 부속 군소 지원이 간편 용이하도록 체계 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체계 개발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내 최고의 항공전자분야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에 의해 수행된 탐색개발 결과는 신뢰성이 높으며 한국이 그동안 이룩한 업적을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도 누가 한국경전투기를 개발해도 반드시 목표하는 성능 이상을 충족시키는 명품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전략 전개에 이어서 저는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청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탐색개발 결과와 현재 주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면에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예산 반영으로 해서 국방연구원에 의뢰 실시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신규 개발은 예산 등 제한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2013년 시스템의 가시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국내 연구 개발은 타당하나 본격적인 체계개발 진행을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추가 연구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뢰성 그리고 정비성 보장과 향후 중형 전투기로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두 개의 엔진 장착 개발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업체 등은 경제성 및 개발 안정성 등을 이유로 한 개의 엔진 장착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전투기 개발 사업과 같이 전국가적 차원의 초대형 사업 추진 필요성을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위원들의 대의를 거스르지 않는 자세가 있으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군 요구 조건도 얼마든지 다변적이며 비용도 무기체 획득 사업의 중요한 독립변수라는 인식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 해도 예산이 없으면 필요한 무기를 구매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셋째는 이슈들을 검토함에 있어 전략적 가치와 전술적 가치를 동일시해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위사업법 1조에 자주국방 기반 마련을 방위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명시한 바와 같이 자주국방 기반 구축은 낱개의 최적 무기체계 획득에 따른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하는 국민의 오랜 염원이며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가치로서 이는 본국가적 차원의 초대한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상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고려 요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획득정책의 부합성입니다. 방위사업법에 등가할 때 국방 획득정책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여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첨단 전투기는 직공해하고 기반 전투기는 국내 생산한다는 국방부 방침이나 양질의 무기를 갑자기 획득한다는 획득 지향점은 타의 획득정책 개념으로서 무기체계 획득 과정은 당연히 이러한 국방정책 획득에 부합해야 합니다. 군 요구 충족성 대비 예산 감당성도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안보의 중요성은 무기체계 획득에 군 요구 충족 우선 개념을 국민들에게 의식화했습니다. 그 결과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 과정의 핵심 이슈를 주요 우선순위는 군 요구 충족성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군용적 합성,
세 번째가 소요비용의 담당성 수준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필요한 무기를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과 높은 성능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배치 3차 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지 않았습니까? 이런 무기체 획득 과정에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성도 또한 주요 고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방위 사업의 획득 관리 원칙에도 경제적으로 획득하고 전 수명 주기 동안 효율적인 운영 유지가 보장되도록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수명 주기 비용 최소화 달성 가능성도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무기체에는 개발하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배치 후 20, 30년이 이상 운영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주기 개발사업 대상이 전투기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후속군수지원의 용이성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의 무기체에도 수리부속지원이 아니면 무용지원에 불과합니다. 제한된 숫자의 최첨단 임무장비들은 시간이 경과하면 후속군수지원의 애로가 불가피하게 되어 후속군수지원성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악순환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무기체계 제한된 수량의 최첨단 임무장비들은 미래 원활한 후속군수지원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개발정책에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하는 사업 추진 전략입니다. 저는 사업 추진의 핵심 고려 요소를 기준으로 탐색개발 결과는 신계도 신뢰성이 높으며 한국인은 한국경제주기를 명품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대전제에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명품전투기 개발 전략, 수명주기 비용 최소화 전략, 용이한 후속 군수지원 체계 구축 전략, 그리고 국산화 및 기술 보호 전략으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 전략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목표는 군 요구 운영 능력을 충족하면서 수명주기 비용이 저렴하며 장기간 구조군수전이 용이한 고성능, 고정밀, 고효율의 가운데중차 중량급 방어적 전투기로 정의되는 한국전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여 획득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전투기는 공대공 임무를 주임으로 공대지 파격 임무를 부수 임무로 하는 실질적으로 국산인 방어적 전투기를 개발하는 공중순찰 및 감시 등 자국 연구방위에 적합한 임무수행 임무로 확장성 있게 개발하여 미래 중무장 능력급의 대대함을 제시하였습니다. 후속한 기술 발전에 대비하고 전력과 기간 단축, 군의 추가 요구 반영 등을 위해 진화된 인력을 적용해야 하고 명품 전투기로의 개발, 수명주기 비용 최소화, 그리고 용이한 후속군수전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핵심 임무 장비들은 국내에서 개발하여 정착함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을 또한 실질적인 국산 전투기로 개발을 위해 배치 3차 사업과 연계, 조건 없는 국제 기술 전력 개발을 추진하여 핵심 임무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제3의 기술 전력 파트너를 참여시켜 국제 기술 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업체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되 한국 정부가 개발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독점치를 마련하여 의사결정 지원을 예방할 것입니다. 비용 분담 국내 업체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의 개발 비용도 분담, 부가세 감면 보장, 금융 비용 지원 등 반대 극도를 분명히 해야 함을 제시하였습니다. 개발 성공에 우려가 되는 핵심 임무 장비들은 정부 책임으로 개발하여 주계약 업체에 관급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여 정부가 국산화 책임을 요구할 것이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국산화 책임을 분담할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공동개발 등 인도네시아와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해야 함도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명주기 비용 최소화 전략입니다.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 과정의 비용을 성능 및 일정과 더불어 비교 분석에 중요한 동력 변수로 적용하는 케이브 개념을 적용하여 수명주기 비용 최소화 기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단의 비용관리 등을 편성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 추진 전과정에 걸쳐 비용을 관리해야 하고 재개발 과정의 군요구도 관리를 단계화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편성 절차하여 현장에서의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일정 지연을 최소화해야 하며 효율적인 비용 절감, 충실한 군요구도 반영 등을 위해 통합시험 등을 편성하여 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용이한 후속군소지원책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용이한 후속군소지원책 구축에 가능한 한국경전투기 유일의 개념적용이나 임무체계 및 장비장착 사용방법 등의 채택을 지향하고 표준개념을 적용한 임무체계 및 장비장착 사용방법 등을 채택하여 개발함을 제안하였고 수명주기간 군수지원의 적치성, 지속성, 용이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경전투기 체계개발 획득과 병행하여 전력과 지원요소를 개발 획득할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군수지원 요소들은 현 지원체계와의 호환성 및 상호운영성 유지와 국산화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주 계약업체로부터 일괄 구매하는 것과 운영요금의 최소화 원활한 군수지원성,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발 초기부터 종합군수지원 등을 편성하여 사용군 시점에 부합하는 비별 군수지원체계 모델을 개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산화 및 기술보호 전략입니다. 국내 주계업체는 관련 기관 및 업체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성실하게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투기 국내 개발의 명분인 국산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항공 선진국에서 기술 이전 기피가 예상되는 레이사 레이더 등 주요 임무 장비들은 국산 장비로 개발 장착하여 핵심 기술 폐해 정도를 최소화해야 하며, 한국 경전투기를 명실공히 국산 전투로 개발 획득하기 위해 외국업체의 기술협력 지원을 최소화하여 개발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FX 선택 사업에 절충적 의무가 있는 미 로키드 마틴사가 조건 없는 기술 이전에 부정적일 경우 제3의 기술협력 및 투자업체 참여를 추진하여 협상력을 제고할 것과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기술 이전 조건들이 미래 한국 경전투기의 독자적 성능계라는가 국산 무장 장착 개발에 기술 종속 요소들이 있을 경우 철저히 배제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체계개발 초기 단계부터 한국경전투기 체계개발에 적용하는 핵심 기술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항공산업 발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경전투기 국내 개발은 공군의 현역 노후전투기 대체수로 확보와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주요 무기체계들의 기술 종속에서 탈피하고 싶은 간절한 국민의 열망 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현역 노후전투기를 대체할 미륜급 전투기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고 우리는 국가적으로 우리 문제에 대해 우리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군의 주요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전투기 국내 개발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이 개발 의지를 천명한 이후 2010년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머지않은 미래 한국경전투기를 우리 함을 전투기 우리 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사업으로서 그러나 그 반대로 인해 당시 TOC의 체계 개발만 지연됨으로써 그만큼 가격만 상승하였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경전투기 국내 개발 사업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국가 위상과 경쟁력, 국민의 자부심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엄청난 기술 파급력과 운영유지비 용절과 국내 항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국가 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도 이제는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제 한국경전투기 국내 개발은 성공적으로 함색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체계 개발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한 상황임이 입증되었으니 한국인의 95% 이상이 찬성하는 한국경전투기 개발은 거스르면 안 되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한국 안보에 지금 공군 전력 유지 측면 한 가지만 고려한다고 해도 더 이상 연결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 것을 믿어 의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미래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고 기존의 주력 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한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한국 경전투기 개발 사업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저의 소견을 공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set up our first R&D center in Schenectady, New York. And actually, as of today, GE employees have over 67,000 patents. And as you can see, the invention and innovation never stops within our company. That's right. The thought of GE as just an engine company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how it used to be. We are more than just an engine company today. We do power aviation and engine products for all the military services, combat aircraft in the Navy, fighters and naval ships. But other than that, we also have a portfolio of avionics systems, including integrated avionics systems, mechanical systems, and power systems for both commercial and military aircraft, as well as state-of-the-art air traffic management and control systems. Next slide. So this is just a quick snapshot of where we sit. We're about a $2 billion company. We make out about 15% of our overall GE Corporation, which stands at about $150 billion in revenue. Next slide. And here you can see that we do have a fleet of over 25,000 engines across the services in the helicopter, fighter, tanker, bomber, and the Navy fleets around the world. Next slide. So to maintain our advantage in the competitive in the future, GE will require a continuous stream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Our philosophy is to continually find ideas and ways to improve our engines with better fuel efficiency, with lower cost of ownership for the customers, and to satisfy the new safety regulations such as noise and emissions. However, the technologies must be mature and proven before entering into service, and GE spends over $1.5 billion annually in next generation technology and maturing that technology before it enters into service in our engines. And additionally, in the additive manufacturing microfactory, it focuses on direct metal laser welding and melting and laser flowing powder additives. And actually, this team successfully built tips for leak fuel nozzles, allowing for a simplified design as well as both weight and cost savings. And this is a snapshot of seven essential technologies that we're focusing on in GE Aviation. Our business remains committed to the infusion of latest technology or engine products. We continue to select and fund the right advanced technologies and stay competitive to meet our customers' requirements. And these areas are materials, manufacturing, coatings, electric power, and sensors. And we're working with our global resource centers, our research centers, to accelerate and develop these technologies to get them into our products faster. Our imagination forums are busy searching for new ways to apply technology to solve customer problems and to drive growth. And these enhancements will significantly improve engine reliability and durability while reducing Korea's cost of operation. And these technologies were originally developed for GE commercial engine product lines, and that product was the CFM56, which is the world's most, or it's a best-selling engine with millions and millions of hours. And we've taken that technology and increased and expanded our scope of technology and flowed those products into this F110 engine product line. And actually, through the CIP program, we've invested over $300 million of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engine and have completed over 500 improvements on the engine since its original development in the 80s. Next slide. This is a breakout of some of the latest technology. I haven't listed all of the technologies on this slide, but I can go through them. In the advanced compressor section, we've applied 3D arrows, which is a significant efficiency benefit in the T49 reduction. You have stage one and two dovetail undercuts. We put new materials in our stage three 718 disc, and CDB seal decreases some of the windage in the engine. In the high power and low power turbines, the whole focus has been on
the turbine temperature reductions and durability improvements, new materials in the HPT blades, significant leading edge temperature reductions, and enhanced stage 2 and 1 nozzle materials in the engine. And then the improved combustor, diffuser, nozzle fan controls, we've optimized them for hot and harsh environments, new inner seals, and new materials within this section. So you can see we continue to put technology into our engine to make sure we're providing the best engine possible for the Korean Air Force. Next slide. As mentioned before, supportability is a key criteria. We do offer and have offered PBL support solutions, the field support technicians, customer account managers, and 24-hour centers and electronic systems so the customer can reach back and touch our maintenance reps to, if they have any concerns with their operations. We have operated engines and sustained engines in Korea for over 30 years, and we can tailor our product offerings and support to meet the customer needs. Next slide. Just a quick overview of how we're positioning Korea and what we've done to Korea. As you talk about localization of the product lines and indigenous development. We've been operating in Korea since 1976 and we have over 1,400 employees stationed here. We have a strong R&D presence and we've invested over $3 billion in investments in Korea. We've established headquarters in Korea for our offshore and global marine and also our on-wing support services at Incheon Airport. At GE, cooperation with the Korea aerospace industry will continue through the KFX program. We have a proven track record of fulfilling offset requirements, having never defaulted on any 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 that we've entered into with Korea. We're committed to implementing an aggressive offset program that focuses on first on building the engines here in Korea, localization, technology transfers, joint development, and investments in the Korean aerospace industry. Finally, GE can provide engines to the ROKF to meet the aircraft configuration and their ROC whenever the decision is made. We set the standards for performance, reliability, durability, and thrust within the class that we're offering. We'll continually infuse advanced technology to meet the customer's requirements. And we have the support programs that we can tailor specifically for your services. We offer lower lifecycle costs, and actually we have a pretty good commonality with the existing fleet to ensure those suppor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fleet. That concludes my presentation. I'd like to thank you for this time. Good morning.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here to speak today. Chairman, I'm setting up this session to talk about the air power of Korea. Today, I want to talk about Rolls-Royce vision for Korea, how it aligns with Korea's aspirations we've heard this morning. I'll lay out a roadmap for technology, partnership with Korea, and how the EJ for KFX fits into that. It's an exciting time. I believe working together we can deliver those needs, today's needs, and take important steps towards delivering the future capability that Korea requires. I'll explain why EJ is a competitive option for KFX. I'll show you a couple of the case studies in terms of our experience with transferring technology, establishing capability in international markets, and talk about our overall roadmap. So, products across the Navy, Army and Air Force, and Civil Aerospace.
In addition, we're embedded across the life cycle. R&T in Busan, development in the ship and navy business, manufacture of Trent 900 XWP systems and modules, and support of all our in-service products. We supported Korean industry for 40 years in this time. We supplied over 500 aero engines for more than 350 aircraft. Throughout that, collaboration has been key, and we've worked closely with Korean industry, including Samsung Techwin, since 1980. All this provides a very solid foundation for us to build on, but what is next? Fitted with a CTS 800 engine, planned for Global Hawk to be purchased the A3007, plans for the multi-role tanker transport, where ourselves and GE compete, and as you can see there, we're proposing the EJ for the KFX program. Most importantly, that set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But this is all here and now, and I want to talk about that future and Rolls-Royce vision in Korea. Korea has well-established capabilities. We've heard that this morning. Strong record in establishing world-leading industries. In the aerospace sector, these capabilities have been growing, and a robust manufacturing expertise is already in place. Now Korea aspires to establish a complete spectrum of aero gas turbine capabilities to secure future programs and export. We have a wide range of portfolios, technologies, and products across multiple sectors support this growth. Over 16,000 defense engines in service today. The vision includes transfer of design, development, and production technologies into Korea. We'll support this transfer of technology through our extensive experience of training and program management in a partnership environment. We see this being evolutionary, as shown very simply here on the chart. The next step in our 40-year relationship is the Korean manufacture of the EJ200, be closely followed by the potential to grow the engine in partnership, so developing Korean design capabilities and technology base. With these building blocks in place, we look to find opportunities to co-design, co-develop new propulsion systems to meet the needs of the Korean and export customers in the future. Deliver a designed in Korea, built in Korea system. A sovereign solution that benefits the Air Force in terms of freedom of action, the economy in terms of highly skilled jobs and capability, and the government in terms of the source of knowledge and innovation. We believe that this vision supports the aims and objectives of DAFA's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 on Defense Research and Technology 2013. Co-design, co-development and co-production program will include the transfer of technology. While this will need to cover the whole system, we will target the key elements of DAFA's plan. Build capabilities and stages to ensure that over time, Korea becomes self-reliant. Our aim is to deliver capability growth, indigenous content, economic growth, and export opportunities. This slide shows a roadmap for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Rolls-Royce that will deliver this. Building on our history of working together in manufacturing, maintenance and overhaul, we've developed a vision of how technology transfer may continue into design and development of aerospace gas turbines. Over time,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ve aero engine programs will emerge based on market demand. As you see on the very right of the chart, ultimately potential UAVs, advanced combat or broader aerospace applications. I recognise, however, as was spoken about earlier, there's an immediate question, a tactical question, why EJ for KFX? And so, first of all, the configuration. Four key elements here that I've picked out, they're not the only ones. Platform loss rate. We all in the aerospace industry, as we've heard, work to the highest safety standards. Loss or significant damage to an aircraft is an event we all look to avoid, but unfortunately does sometimes occur. While we all drive to very high reliability standards, we've never reduced the probability to zero. So we duplicate systems where appropriate, taking into account many factors, cost, reliability, weight, and others.
thus duplicating your energy system and systems within the aircraft reduces the probability of failure and subsequent loss rate. Battle damage. Redundancy, as I've just said, in any system improves its tolerance to damage. Talked about survivability. The points I made feed into this. Simply having two engines and two associated aircraft subsystems, whether they be primary electrical circuit, hydraulics, power, improves the chances of getting home safely. Available thrust. Combined thrust of a twin EJ engine, 40,000 pounds, approximately 25% greater than a single engine. Also got the potential for growth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evolve, as we've heard they will this morning. Technology. There's always a balance to be struck between technology readiness, development risk, life cycle cost. You want to design something that has low development cost, is affordable to operate, and will be fit for purpose for the next 40 to 50 years. EJ is the fourth generation engine that delivers on all of these. It's battle-proven capability, provides world-class levels of reliability for a combat engine. Designed for maintainability, low parts count, and executive lighting for Group A parts to reduce the cost of ownership. Has an architecture which allows for growth, thrust, and electrical power. In summary, the twin EJ engine configuration maximizes operational availability. In terms of the engine, these features that you see on the slide result in a higher level of basic reliability, being demonstrated in flying nearly 500,000 engine flying hours with six different nations. Meantime between removal significantly higher than specification, in-flight shutdown rate significantly lower than specification. The engine is delivering exceptional availability and operational capability to the front line at an affordable price. Being an unconditioned engine is designed for maintainability and testability. The engine support concepts optimize the use of the assets based on that. There are different implementation models available. These can be configured to deliver onshore capability as required and maximize self-reliance. Finally, limited ITAR is an opportunity to collaborate on the design out of these parts and over time increase therefore potential export market. EJ has reduced significantly our life cycle cost through minimizing the costs of, in terms of reduced pools, when you look at that concept of support, repair to defect only, no test facilities at the main operating base, maximizing the time on wing, very high design life, quick exchange rate, engine exchange, 45 minutes, proven reliability, no scheduled overhaul, and repair by module part exchange. We can change up to 7 modules at the main operating base without going back to Ockham engine tests. Specifically, the use of executive lighting has reduced costs by 30 to 50%, we estimate, saves for utilization of 100% of the design life of Group A components. Today, the lead engine is approximately 2,000 hours, and during Operation Elemi, which is the European operation in Libya, we carried out 7,000 combat missions without one engine removal. So this is battle-proven capability. So to touch on two examples where we have transferred technology and capability. I'll start here with our example in Rolls-Royce Dahlewitz facility in Germany. As you can see, this goes all the way back to 1990. But the planning started way before then. We transferred capability, technology, processes, tools, methods to enable development, in this case, of our corporate and regional engine solution facility. It's a phased approach over many years, first engine being certified after just 6 years. More recently, we've developed Singapore facility, which is still growing and evolving. Again, full life cycle capability from R&D to support. Our experience in this field is unique, and it is that we bring to Korea as we work towards establishing a world-leading aerospace industry. More locally and more recently, if I go to the next chart, it includes working with HHI Engine Machinery Division as the prime contractor
being design authority for the gas turbine package. So as it says there, we've already begun successful technology transfer, collaboration in Korea. KFX and the roadmap I've laid out is an opportunity to build on this in the aerospace sector, which as we've heard this morning, is key to bringing forward the air power capability of Korea. In summary, Korea and Rolls-Royce are aligned in what we're trying to do. We've worked together for decades, and now's the opportunity in partnership to move into the next phase of that relationship. Selecting EJ for KFX delivers a differentiated solution for the platform today. Operational capability, operational availability provides the foundation for the long-term strategic picture in terms of co-design, co-development for future needs. It delivers both the tactical and the strategic requirements. Together, we can deliver that world-leading aerospace industry that serves the international market, drives growth and prosperity in Korea. Thank you.